6월 숲 곳곳에 신방이 차려졌습니다. 개미집 꽃 등에도 짝을 찾았습니다. 등에 털이 붉고 덩치가 큰 것이 암컷입니다. 짝짓기를 마치자마자 암컷은 비행을 하며 일대를 둘러봅니다. 암컷은 산란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개미집 꽃등에가 노리는 건 곰개미의 둥지입니다. 오랫동안 개미집 꽃등에는 곰개미의 집에만 알을 맡겨왔습니다. 개미집 꽃등에의 탐색전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보다 더 안전하고 풍족한 환경에 새끼를 맡기려는 어미의 본능이죠. 드디어 산란처를 정한 어미. 개미굴 입구에 산란관을 집어넣고 알을 낳습니다. 이 순간엔 개미가 어떤 거센 공격을 해도 꿈쩍하지 않고 본능에 충실하죠. 어미는 모두 10여 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개미 왕국에 들어온 업둥이들입니다. 일주일 후 알이 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2mm, 투명한 유백색 애벌레들이 일제히 깨어납니다. 이들은 먹이를 찾아 본능적으로 개미굴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여린 것들이 과연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석 달 뒤 개미집 꽃등의 애벌레는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말랑말랑하던 몸은 딱딱해졌습니다. 개미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죠. 머리는 최대한 작게 몸 안쪽으로 숨겨뒀습니다. 몸통으로 가려 보호하면서도 두 개의 촉수는 수시로 내밀어 더듬이 역할을 합니다. 몸의 가장자리를 두른 털들은 감각기관입니다. 바닥의 진동을 감지해 적이 접근하는 걸 알아챕니다. 몸통을 두른 그물망으로는 물을 빨아들입니다. 몸을 움찔할 때마다 수분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죠. 발은 없지만 배 근육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달팽이처럼 근육판들이 잘 발달돼 있어 상하 좌우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몸통에 난 돌기는 호흡관입니다. 비가 와 물에 잠기더라도 약간의 공기만 있으면 이곳을 통해 숨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확연히 다르지만 곰개미는 개미집 꽃등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녀석은 곰개미와 똑같은 페로몬을 풍기기 때문입니다. 곰개미들이 냄새에 홀려있는 사이
꽃등의 애벌레는 곰개미 애벌레를 먹어 치웁니다. 한 번 걸려들었다 하면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리는 블랙홀이죠. 꽃등의 애벌레의 사냥은 은밀하면서도 잔혹합니다. 녀석은 빨판처럼 생긴 주둥이 입구를 곰개미 애벌레의 몸에 꽂습니다. 그리고 속을 후벼 파며 흡입하죠. 체액을 모두 빨아먹고 나서야 사냥은 끝납니다. 애벌레로 지내는 동안 모두 120여 마리의 곰개미 애벌레를 먹어치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가 웅크리고 있던 겨울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곰개미의 둥지에 맡겨졌던 개미집 꽃등에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곰개미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곰개미는 번데기일 때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번데기로 한 달. 우화를 시작합니다. 자연이 자연에게 맡겼던 생명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봅니다. 그동안의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날개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개미집 꽃등에는 자신을 키워준 곰개미 동굴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미가 그랬듯 짝짓기를 마치면 다시 그곳을 찾아가 산란을 할 것입니다.